드디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솔레야. 그거 기억나요? 우리 팬데믹 왔을 때 네. 리조트가 재오픈하기 시작할 때 네. 우리 여기 와서 그렇죠, 놀았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때에 비하면 그땐 정말 이 풀장은 크로즈 돼 있었고 네. 그 식당 음식도 약하고 진짜 완전 초반 그때 막 마스크 끼고 막 거리 유지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보기는 좋습니다. 좋지. 당연히 좋지. 아,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솔레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갑니다. 예. 여기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픈한 곳이라 예. 우리 영상을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딱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오늘은 검증을 하러 갑니다. 여행 오신, 관광 오신 구독자님께 네. 모시고 가서 어떤지 솔직한. 그쵸, 우리가. 우리는 여기 교민이니까. 예, 맛집으로 우리가 여행 관광객들한테 추천을 한 곳인데 네. 진짜로 우리가 추천을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솔직한 후기를. 응. 알겠습니다. 오늘. 점수 한번 평가 리얼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솔레아를 오면 꼭 사 먹는 커튼 캔디 버니를 위한. 근데 저희가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 여행 블로그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채널 이름하고 똑같으세요. 세브맘이라고. 근데 그분께서는 여행 블로그를 하시는 거고 여행 카페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고 혹여라도 저희가 괜히 그쪽 분들한테 뭔가 또 실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드디어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고 우리 세브맘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브맘.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잠시 길을 헤매는 바람에 해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멋있어요? 로버 덱? 예, we have. 자기야, 추우시대. 추우세요? 지금 뷰 느낌은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까? 솔직하게? 네, 한눈에 딱 다 보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먹고 싶었다고. 일단은 시원하니까 좋죠? 네네네. 한 개 더 덥잖아요. 습하지 않습니다. 습하지 않고. 추워. 추워요. 앉으시죠. 여기? 네, 앉으시죠. 사진을 잠깐 찍으시고 구경 촬영하세요. 이게 여기 이렇게 노을이 석양이 멋있어야 되는데 그 멋있는 석양 때는 우리가 차 속에 있었어요. 아쉽게도 오늘은 금호 영상 장면은 못 담아 드릴 것 같고 일단은 우리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시간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그래도 관광객 입장에서 뷰는 어떠십니까? 뷰 너무 좋아요. 일단은 밑이 다 보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네, 완전 마음에 드세요. 완전 짠짠.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직까지는 영상이 좀 쑥스러우신 관계로 일단은 이제 목소리 위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지? 막 이러시면서.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솔직한 평가는 해주십시오. 진짜로. 네, 저 완전 진지합니다. 예, 진지하게 여행객 입장에서. 진지한 입장으로 지금. 예, 그 맛도 어떤지 좀 이따가. 뭐 시키셨습니까? 예. 바베큐 스틱 바베큐 15개 예.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뭐요? 여기 치킨에 예. 바라고 예. 요거는 예. 다리 부분의 바베큐예요. 예예. 그 다음에 요 옆에 페초 예. 요거는 날개 부분.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인 하나씩 할 수 있게 5개 그다음에 빵아를 안 드셔보셔서 빵아까지 드셔보시라고 빵아 하나 시켰고 빵아는 그램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600g, 650g, 700g인데 600g 그 다음에는 이제 음료 거기에 필리핀 젊은 사람들이 마신다는 레드홀스 우리나라 소맥 맛이 난다는 바로 그 맥주. 으아! 근데 젊은 분들이라 네, 앉으시죠.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우리 짝꿍이 오셨습니다. 우리 짝꿍님께서도 카메라가 쑥스러우신 관계로 뒷모습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구독자님한테 솔직한 평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직수보에 와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이런 데 와서 한 번씩도 먹어주면 좋죠. 물론 여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약해서 다 잡아내지 못하지만 또 오셔서 좋아해 주시니까 살짝 우리의 선택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하하. 셋이서 다 그렇게 버리면 저희는 오늘 레드홀스도 달립니다. 아, 그건 간장. 이건 간장과 식초. 분위기 좋아졌어. 레드홀스를 지금 처음 드셔보는 거세요? 어제 처음 먹어요. 아, 어제 드셔보셨어요? 어제 시켜주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맛이? 저는 이게 더 낫던데요. 산미겔보다. 그러면은 또 괜히 젊은 사람 먹는 거라니까 더 맛있는. 항상 드실 때는 드시기 전에 이 요 주둥이 부분을 한번 꼭 닦아주시고. 근데 또 이 레드홀스는 아드님께서도 닦고 계세요. 이 레드홀스는 이 또 병으로 마셔야 맛있어요. 희한해 이건. 병으로 이렇게 우린 나발 분다고 그러지. 그렇게 마셔야 맛있어. 1리터 짜리를 그럼 들고. 자, 오늘 오케이. 마지막 밤이시죠? 네. 네, 마지막 밤을 위하여. 위하여. 이야. 자, 이게 빵아. 참치턱입니다. 참치턱.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요? 콩잎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빵아라고 그래서 참치턱.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사실 우리 생선 별로 안 좋아. 계속 여쭤보시길래. 아, 그래도 맛은 한번 보세요. 저희는 먹을 일이 없어요. 세부데니가 이제 생선 같은 걸 잘 안 먹으니까. 무슨 빵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 와서 입에 안 맞더라도 빵아라는 게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자,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음식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베큐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닭, 돼지. 이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진 찍는 다고 우리 구독자. 저봐. 이야. 아, 자, 그러면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예. 중간 점수 한번. 예, 지금 중간 점수. 지금 오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분위기. 예. 음식을 딱 봤을 때 눈으로만 확인한 중간 점수. 별 다섯 개 중에 몇 점? 아, 저는 5점이요. 아, 현재까지 5점. 오는 것도 사실 많이 안 힘들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5점 중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5점이에요.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대신에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로 네. 맛 평가. 아파 아파. 조심하세요. 아파. 완전 힘들었는데. 일단 돼지부터 잡으시는 우리 구독자님. 자. 돼지를 좋아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천을 여기는 진짜 꼭 오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맛은 어떤지. 진짜 장난. 예. 진짜 맛있어요. 원래 오늘 사진 찍을 조금 우리가 사진 찍고 한다고 조금 식었거든요. 예. 근데 냄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약간 양념 소스 자체가 너무 소스 자체가 단짠단짠. 단짠. 정확하게. 야. 안 좋아할 수 없는 소스. 와. 우리 사장님도 한 번은 드셔보시죠. 고르시는. 네. 아, 진짜로? 아, 그럼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부맘 채널이 세부 오면 꼭 오라고 추천했던 바베큐 집. 진짜로. 진짜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드시면. 아, 미식가라고. 아, 미식가라고.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아, 소스가 너무 맛있어. 맛있죠. 네. 참고로 저기 우리 약 올리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오늘 한 분이 빠지셨죠? 네. 네. 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하나, 둘, 셋. 약 올리기. 아, 근데 우리 사장님 만약에 진짜로 세부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를 적극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여기는 와야 된다. 아, 우리 여자친구분께서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븐맘 채널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우리 채널에서 소개했던 네. 칙스보이는 네. 검증된 장소다. 예. 네. 자, 이곳은 칙스보이 부사입니다. 이제 저희는 편하게 먹겠습니다. 아니, 한 덩어리 올려놓으세요. 두 분이 나눠서 드시고 밥을 또, 네, 밥을 또 추가로 시키시고 평상시에 아 본인은 생선을 잘 안 드신다는 분께서 지금 빵알을 한번 드셔보더니 저 생선을 좋아 갑자기 생선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막 야 거짓말인 줄 알겠다 근데 되게 맛있는데 보세요 근데 이제 맛이 무슨 느낌인지 와 이게 살이 좀, 너무 부드러워요 살이 완전히 맛은 뭐하고 우리나라 무슨 생선하고 좀 비슷해요? 고등어? 고등어, 삼치 고등어. 아, 삼치 고등어? 네네, 삼치나 고등어 아~ 맛이고요. 그리고 일단 비린맛 한 개도 없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야. 저 생선 정말 싫어. 네, 생선 싫어하시는 분이. 아, 원래 많이 안 좋아하신다고. 네. 아까 손도 안 대셨었어 처음에 진짜로. 저녁 식사에서 차량비하고 야경 구경하고 분위기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 레드호스 맥주도 좀 들어갔죠. 네. 아, 식사뿐만 아니라 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야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점수입니다. 이 정도 옆에서 들으셨죠? 이 정도 들어가는 거에서 나이트 투어로 한 오후 한 4시부터 해서 저녁 시간을 투자해서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별 5개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5점 만점이에요. 왜냐?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저희는 그 일단 석양을 그 시간에 못 맞춰서 못 봤던 거 너무 아쉬운데 만약 그걸 봤다. 얘는 6점이 지금. 아, 5점 만점에 6점. 6점. 네, 오늘 5점인가? 이걸 못 봐서 1점이 좀 까였다. 근데 맛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았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거는 그 왔으면 한 번은 와야 된다. 세부에 왔으면. 네. 안다면 와야 된다. 나이트 투어로 네 와야죠 하루는 이 정도면은 뭐 술이 그냥 들어가죠 지금 이 두 병 이걸로 안 돼요 아, 오늘 출국하시니까 저희 오늘 정말 기분 좋고 보람된 하루입니다 아 정말 이게 뭐지 훌륭한 가이드가 된 느낌 아, 그, 아 자기가요? 우리가 왜냐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검증도 됐고 유튜브로서 아 우리가 좀 좋은 정보를 드렸구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꼭 한 번씩 와보세요 어디요? 세부 부사이의 칙스보이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